100만 유튜버 카페 장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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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밥 먹으러 수유리 먹자골목에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수많은 맛집들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랜덤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판에 보니까 수유리에서 고기 맛으로 유명한 집이라고 적혀있는 고깃집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유리 먹자골목에 위치한 불판집입니다. 저거 봐, 수유리에서 고기 맛으로 유명한 집 어디 안 먹어주겠어. 자, 여러분들 수유리에서 고기 맛으로 유명한 집 불판집 외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생고기 전문점이라고 적혀있고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것도 이런 거예요. 가격을 대놓고 문 앞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들어올지 말지 고민을 하고 들어가도 되는 약간 이런 거, 선택의 여지를 준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높게 사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 잠깐만, 이거 궁금한데? 콜키지 한 병에 만 원이래. 콜키지? 자,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좋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유에 위치한 불판집 지금 들어왔습니다. 여기 왜 가게 이름이 불판집인지 바로 들어오자마자 느낌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은 불판이 특이합니다. 약간 와플 찍는 기계 같기도 해요. 와플 이게 딱 양쪽으로 비어있는 공간에 딱 나머지 또 찍어주면은 딱 와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불판입니다. 고기를 여기다 구우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메뉴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 세트도 따로 있네. 밖에 있는 메뉴판이랑 살짝은 다른 느낌인데? 불판 세트가 가게 안에 있는 메뉴판에는 삼겹살이랑 목살 500g에서 35,000원인데 이렇게 보면 특수부위 세 가지가 항상 포함되어 있네. 이거는 조금 물어봐야지 알 것 같아. 메뉴판이 좀 다릅니다. 밖에서 봤을 때랑 안에서 봤을 때랑. 안에 메뉴판에서 불판 세트를 먹어보자. 삼겹살 목살 세트로. 부석 세트는 좀 먹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특수부위가 네 가지나 팔고 있네. 볼살, 덜미살, 두항정살, 등심덧살. 근데 이건 두항정살이 좀 궁금해지는 느낌이야. 등심덧살하고 다른 곳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이름 아닌가? 그쵸. 약간 항정살인데. 항정살은 항정살인데 두항정살. 이게 뭔가 머리 쪽에 좀 더 가깝게 있는 항정살인가? 머리 항정살. 그렇지. 혹시 여기가 그 체인점인가요? 아직은 체인점 아니죠. 체인점 아니죠. 아직은 아닌 거고 뭔가 더. 네, 아, 그렇군요. 그런 계획이 있는 집이군요. 자, 일단은 여기 안에 써져 있는 불판 세트는 삼겹살 목살이라고 적혀 있는데 밖에는 지금 보면은 특수 부위 세트가 불판 세트거든요. 메뉴판이 바뀌었어요. 원래 저 메뉴가 맞는데. 네네.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 바뀐 메뉴판이군요. 그러면은 저희는 불판집에서 불판 세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냉면이 있네요. 물냉 하나 주세요. 이게 뭔가 삼겹살과 목살 부위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겨서 불판 세트 이름이 바뀐 게 아닐까? 여기는 조금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굳이 특이하다고 뽑자면은 들어오자마자 된장찌개가 나와. 포스트잇에다가 자기 거를 쓸 수가 있어요. 장박이 왔다 가면 저런 거. 아, 렛츠 깃 잇! 우리도 왔다가 흔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자고. 서프라이즈, 마더퍼커. 100만 유튜버가 될 장박이. 이 디자인이 그렇게 약간 뭔가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나? 약간 요즘에는 일부러 옛날 감성을 내려고 하는 고깃집들이 많잖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요즘에 저희가 가는 고깃집마다 인테리어가 뭔가 체인점 같다라고 느껴지게 만들어. 오케이, 자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방으로 일단 이 불판을. 이 불판 닦는 느낌도 나는 되게 궁금해. 뭔가가 오돌토돌한 거를 기름이 잘 묻어나는 느낌은 잘 안 드는데? 불이 가운데가 더 세고.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로 살짝 올라와 있어. 그리고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그래서 가운데 주 두 줄을 보면은 얘네는 별로 오돌토돌하지 않아. 많이는 가면 갈수록 더 튀어나와 있는 구조야. 그러니까 양옆에만 구멍이 열려 있고 기름이 나오면은 양옆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 같아. 요즘에는 목살을 시켰는데 이렇게 도톰한 고기가 안 나오면 나는 용서가 안 돼. 한 불판에 되게 꽉 차 보이게 올라가게끔 세트로 나와. 꽈리고추를 여기다가 또 고기 위에다 올려주는 거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 자, 이것도 쫀디기까지 삼겹살에 명확하게 나오네. 와플 기계가? 불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연기도 좀 덜한 것 같고 그래. 맞아요.
지금 이걸 올렸는데도 별로 연기가 별로 안 나고 있습니다. 도톰한 목살은 겉에가 위아래로 좀 익었다 싶으면은 두껍게 썰어서 이렇게 좀 뒤집어주면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방으로 구워져서 가운데에는 육즙을 머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특이점이 있다면은 불판 자체가 살짝 산 모양으로 올라와 있고 근데 이거의 좋은 점을 제가 보니까 밑에서 가스불 올라오는 거 보면은 가운데 쪽으로만 불이 올라오고 있어. 그래서 삼겹살을 굽기도 편안한 게 여기서 나오는 기름이 불 옆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이 갑자기 세지거나 하는 일이 없어. 굽기가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찌개를 안 줘서 계속 굽는 거군요? 자격증이 있다면 내가 먼저 땄지. 몇 번 떨어졌으면 비슷하게 따져놨는데. 아,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점이 또 하나 있어. 맨 처음에 주셨던 이 지방을 굉장히 크게 주셔가지고 이 지방을 다 닦고 나서 여기 옆에다가 놓으라고 한데 이유가 있네. 여기서 지방이 계속 나오니까 돼지기름에 익힌 꽈리고추와 이 김치, 그 버섯도 이렇게 보시면은 쌍강이에요. 아, 맛있다. 정말 제대로 잘 익은 버섯을 먹으면 고기 못지않은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저 콜키지가 뭐예요? 다른 데 버스를 가져오셔가지고 양주 같은 그 남파는 술 같은 거 여기서 글씨 떼 주셨는데 뭐? 이게 뭐지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술을 양주를 갖고 와서 이거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하면은 저 콜키즈 비용을 내고. 아, 그러면은 뭐 한라산 한 병 주세요. 자, 아, 맛있게 먹자 오늘도. 어우, 고기를 잘 익었네. 그냥 뭐 그냥 괜찮은 고기만 갖다 놓으면 그냥 고깃집인 거잖아. 그 정도 딱 수준의 고기는 유지는 하면서 불판이 뭔가 특별함을 준다. 그 부분에서는 칭찬하고 싶네. 우리가 사실 삼겹살을 많이 먹는 이유는 이 돼지 몸체, 그러니까 그 배 쪽에서 나오는 그 지방하고 붉은 살코기가 이렇게 되게 적절히 섞여 있어서 이 씹었을 때 그 예술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육즙 때문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런지 요즘에는 진짜 좀 두껍고 큼지막하게 썰려 있는 삼겹살을 더 좋아하게 됐어. 여기에 장점은 삼겹살을 두껍게 썰어줘. 그거는 장점인 것 같아. 김치를 한번 먹어볼까요? 고기 기름에 구운 김치 삼겹살 싸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판집의 불판 그 옆에 파여있는 곳에 지방 덩어리를 하나 놓고 김치를 굽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자, 목살도 한번 먹고 평가를 해드려 볼게요. 딱 그냥 도톰한 목살, 삼겹살, 도톰한 삼겹살 딱 그 느낌이야. 뭐 특별한 건 없어. 입에 넣어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마블링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 왜냐면 이건 13,000원이거든. 근데 13,000원이라면 더 질 좋은 목살을 먹을 수 있어야 돼. 나는 이 집에서 특수부위를 먹어봐야겠어. 내가 한 번씩 다 먹어볼까? 세트로 그래. 자, 볼살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징이 좀 애매했단 말이야. 이렇게 세트로 드신다 하면은 가장 빨간 고기, 그러니까 살코기가 가장 많은 부위들부터 구워서 드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요번에 요 볼살을 구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등심 덧살이라고 하는 거를 구워서 먹어야 맞는 겁니다. 갈매기살을 넓적하게 썰어놓은 무궁화 식당의 그 모습과 비슷해 보이네. 얘는 안 자를 거야. 한 입에 넣어버릴 거야. 살짝 피기만 가시면은 먹어도 되는 부위입니다. 볼살이 좀 더 꼬들꼬들하고 좀 더 이렇게 그 감칠맛이 났으면 좋겠어. 근데 약간 부위가 얘는 완전한 살코기 쪽인 것 같고 굉장히 커다란 닭똥집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긴 하네. 그러면 닭똥집이 아니고 거의 타닭똥집? 너무 갔는데? 얘도 너무 갔는데? 쫀디기는 태워 먹었습니다. 다음 먹어볼 고기는 바로 여기서 처음 본 이름이에요. 등심 덧살이라는 부위입니다. 생김새는 거의 항정살인데 살코기가 더 많네. 보통 등심이 그 돼지 등의 약간 가운데 부분이고 약간 되게 촘촘하고 부드럽고 약간 붉은 살코기랑 지방이랑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부위잖아. 여기 등심 덧살? 말이 등심 덧살이지 사실 미니 등심처럼 생겼는데? 약간 지방이랑 살코기랑 굉장히 밸런스가 딱 좋아 보여. 나한테 만족감을 줄 만한 그런 생김새야. 맞아. 아무리 이 불판이라고 해도 특수부위를 구워버리니까 기름이 내려가가지고 불을 세게 만들어. 특수부위 먹을 때는 얘가 필요해. 하이.
등심 덧살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부위 고기를 먹을 때는 나는 소금을 무조건 추천하고 싶어. 애초에 돼지고기로 무언가 요리를 만들거나 할 때에도 보면은 그람수의 1%만 소금으로 딱 양념을 해주는 게 좋대. 어우, 이 지방 뚝뚝 떨어지는 거 봐. 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1%라면. 구운 고기는 조금 예외일 수도 있지. 이건 뭔가 풀한 주인데? 그리고 고기 향이 되게 진하게 납니다. 어때? 기준? 입안에 넣었을 때 맛있는 기름으로 가글을 시켜주는 거. 그리고 우리 냉면 남았잖아. 냉면에다가도 한번 싸 먹어봐야 되겠다. 고기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오늘 소외받고 있는 냉면입니다. 자, 고기 싸 먹는 냉면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이 집 냉면 6기네. 내가 괜찮다고 하는 이유는 저 냉면이 4,000원이야. 메리트 있어. 보통 고깃집에서 4,000원짜리 냉면을 시키면 그 후식 냉면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양이 적잖아. 근데 저거는 식사 냉면만큼 양이 되는 것 같아. 자, 다음으로 먹을 고기는 생긴 거는 그냥 항정살인데요. 여기는 주항정살이라고 부릅니다. 고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얇다. 항정살의 경우에는 원래 부위 자체가 돼지 목 뒤랑 어깨랑 연결하는 그 부위를 보고 항정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두항정살이니까 한자로 머리 두자를 써갖고 머리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가? 오히려 좀 더 꼬들꼬들한 느낌을 주는, 약간 식감적으로 더 우수해서 두항정살인가?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항정살보다는 확실히 씹히는 맛이 좀 더 있어. 좀 더 꼬들꼬들한 느낌이 나긴 하네. 이거는 개인 취향이 좀 더 갈릴 것 같아. 왜냐면 사람들이 항정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키면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거야. 애매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고기가 이렇게 베베 꼬이기도 하고 항정살인데 얇게 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어볼 부위는 덜미살입니다. 목살이나 앞다리살을 작게 썰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 이 덜미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식감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위야. 씹는 맛이 장난이 아니거든. 자, 덜미살도 다 구워졌습니다. 이게 집게로 잡을 때부터가 얘는 그냥 탱탱해. 자, 쫄깃쫄깃하다. 약간의 MSG를 보태자면 막창 먹는 것 같아. 지방이랑 살코기랑 적절히 어우러져 있는 부분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진짜 식감이 우수한 느낌을 줍니다. 입이 즐겁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불판은 뭔가 돼지고기랑 목살 굽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되어 있는 불판 같아. 특수 부위를 구우면 굽는 사람의 손이 아주 따끈따끈한, 거의 한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근데 고기는 숙이고도 맛있다. 약간 애매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제가 괜찮게 먹은 이 두항정살을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일단 정리하고 마무리 영상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항정살이랑은 전혀 달라. 레트로한 인테리어에 국내 유일한 불판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수유 먹자골목에 위치한 불판집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의 경우에는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밖에 있는 메뉴판과 내부에 있는 메뉴판이 다르다는 점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밖에는 삼겹살과 부속고기들을 이제 함께 팔고 있는 세트가 존재하는데 내부 들어가서 메뉴판을 보니까 삼겹살과 목살 묶어서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세트는 이제 부속고기들만 묶어서 팔고 있고 이래서 부속고기를 먹고 싶다면은 세트를 먹은 다음에 따로 시켜 먹든가 아니면 뭐 저희처럼 다 시켜 먹어도 되는데 무튼 그랬습니다. 세트가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는 팔고 있는 고기들의 경우에는 막 무엇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감은 못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냥 가격 대비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운데 제 얼굴 눌러주시면 구독하기 가능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맛 좋은 것만 먹는 그날까지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당 사냥꾼 식사 장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응?